보통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 옛날 형 이거 옛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이제 해야지. 이제 색깔 봐라 이런 거 줘야 돼. 이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잠깐만. 말도 안 되는. 우리랑 통화를 시켜주세요. 진짜 버즈가 버즈 한번 해보자. 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못 하는 거 아니야? 오, 엄청 신기해. 그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 좀 생겼는데요. 공 같은 거 날라오면 마이마이 하는 것처럼. 에이핑크 마이마이 노래밖에 모르겠어요. 나는 나, 나답게 살고 싶다. 나의 카셋, 마이마이. 저희 뮤레트로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아, 저한테요? 와,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이거, 마이마이. 이게 요즘 10대, 20대들이 이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아, 이걸 몰라, 애들이? 그 90년대에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싸 모두가 갖고 싶어 했었던 이게 인싸템이에요. 대박. 뭐야 미션? 뭐야 또 그냥 주는 게 없어. 클라스가 남다른 후배 가수 가오를 만나 가오가 가진 최신 아이템과 추억의 아이템 마이마이를 연결해 주세요. 가오는 이 마이마이를 모르기 때문에 요즘 최신 유행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가오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아, 우리도 옛날에 이걸 테이프로 앨범 냈었는데. 선물인가요? 아, 이거 그거네. 근데 되게 강낭콩같이 생겼어. 버즈라이브 하면 생각나는 형님을 찾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억의 아이템과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연결해주세요. 아니 노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멘트가 나오네. 근데 버즈 하면 사실 버즈의 경훈이 형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하거든요. 경훈이 형은 뭐 가지고 있을지 좀 궁금한데 경훈이 형한테 그냥 지금 바로 가볼게요. 내가 미션을 받아왔는데 네. 너도 뭐 하나 갖고 왔지? 저도 하나 받았어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꺼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너 갖고 온 게 뭐야, 그게? 이게 버즈예요. 버즈? 형 버즈잖아. 형이 버즈인데? 네, 이것도 이름이 버즈. 넌 이럴 거였으면 좀 진작 불렀어야 되지 않았나? 아, 너 이거 알아, 근데? 저 몰라요. 이거? 뭔지 몰라요. 나도 이거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럴 때 썼었으니까. 이게 뭐 MP3요, 그러면? 마이마이라고, 그치. 네. MP3 전에 거. 네. CD 나오기 전에. 아, 이게 CD 전이에요? 그럼 그치. 이거 다음에 CD예요? 그치, 이거 다음에 CD지. 아. 그래서 이걸로도 옛날에는 라디오 듣고 음악 듣고 들을 수 있는 수단이 이거밖에 없어. 음악은 가슴으로 듣는 거지. 가슴에 딱 품고. 형 그렇게 들었어요? 어릴 때 다 이렇게 들어. 왜냐면 네. 막 수업 시간에 몰래 들을 때도 있어. 네. 이렇게 해놓고 뭐 듣고 막 그랬지. 이게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요? 블루투스는 없는데 그 저건 있어. 주파수 잡는 기능은 있어. 내가 볼 땐 한 명왕성까지는 잡아. 아, 그래요? 근데 이거랑 이거를 연결하는 걸 모르겠어. 아니 이거는 이어폰 선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듣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잠깐만 이걸 근데 안 되는 걸 지금 우리한테 미션으로 주셨네. 성공 어차피 못할 거를. 내가 봤을 때는 직접 우리 전화해서 이건 좀 따져야 돼. 돼요? 말도 안 되는 네. 지금 우리한테 지금 미션 주신 거야. 화나신 거 같은데? 약간 좀 그랬는데. 아, 빨리 그 전화번호를 주시든지 전화를 해서 뭐 우리랑 통화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메인은 그 마이마이 자체에 노래 네. 기능이 있어서 네. 거기 녹음해서 이제 음원을 추출해가지고. 그 무슨 소리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버즈가 버즈 한번 해보자. 네. 어? 삼성전자 담당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잠시만 시간 주세요. 이게 얘기해줬던 게 아니어가지고 잠시만요. 만나야겠어. 네. 아 그냥 지금 오시면 안 되나? 왜 핸드폰이 신기한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미션을 받았어요. 이거 마이마이랑 버즈 두 개를 연결하라고 그러는데 혹시 버즈 말씀이시죠? 제가 버즈예요. 지금 말씀하신 마이마이라는 게 그 80년대에 출시한 카세트 테이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안 될까요? 이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개발자시니까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그 마이마이가 아마 3.5파이 아날로그 출력을 할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못했죠? 아 했어. 아 했어요? 내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저희 팀 최정예 멤버를 꾸려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 삼성 최정예. 근데 이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뭐 핸드폰 신호도? 건들지 말라고 괜히 망가졌다고 물어내라고 하는데 가져가세요. 형 이걸로 저 마이마이에 연결할 수 있겠죠? 막 핸드폰도 막 접고 그러는데 그쵸? 뭐 이거 정도야 못할까? 근데 만약에 오늘 못하잖아. 네. 우리 다음에 또 나와야 돼 여기. 오늘 해야 돼. 무조건 오셔가지고 이거를 꼭 할 수 있게끔. 오셨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삼성의 정예 개발 자분들을 볼 수 있다니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거의 뭐 어벤져스 맞죠? 혹시 세 분은 좀 마이마이를 당연히 뭐 알고 계시겠지만 사용을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CD랑 MP3 세대라서 실물 본 건 또 아닐지 않나? 죄송합니다. 또 우리 가오 친구는 이 마이마이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제 세대 친구들은 거의 MP3랑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로 냈었던 게 있어요. 와 이거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 형들 다 뭐 하는 거야? 민망하다 이거 사지. 형 너 멋있어졌어요. 아니야 뭘 멋있어져. 이때는 살짝 좀 그랬어. 야 가오는 이런 어떻게 부분이 없잖아 카스텝으로 된 게. 그래서 되게 부럽고 뭔가 제 목소리로 담긴 이런 테이프가 있으면 좋겠어요. 소장할 만한 것 같아. 버즈 라이브를 개발하시면서 뭐 겪었던 에피소드라든지 뭐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출시하는 날 검색을 딱 해봤는데 이게 버즈 라이브 저희 개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민경훈 씨의 그 버즈 라이브 그게 유튜브에 가장 뜨더라고요. 아 버즈 라이브 치니까 이제 공연실한 그런 게 뜨더라고요. 지금 메카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버즈의 그 뜻이 어떻게 돼요? 버즈가 이제 이어 버드에서 따온 건데 좀 마케팅 쪽에 좀 귀엽게 표현하게 하자 그래서 버즈 이렇게 부르고서 이제 버즈랑 버즈 플러스 그 이번 버즈 라이브 주변 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려주자 이런 의미로서 나온 거예요. 우리 팀 버즈는 이제 벌들이 윙윙 거릴 때 버즈 하잖아요. 그래서 소란스럽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자라는 뜻이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네요. 네. 버즈 라이브와 마이마이를 연결하는 게 오늘 우리가 모이게 그쵸? 된 계기잖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희가 한 4단계 정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듣고 나서 그 우리가 얘기한 다음에는 여기에 블루투스 송중기를 달아야 되는데 고민을 했어요. 사실 부분을 새로 우리가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거는 직접 가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가시죠. 저를 따라오세요. 야 이걸 꼽으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지금 버즈 라이브 연결하고 마이마이가 신기하다. 가오가 한번 해볼래? 아 형 여기서 잘못 닫으면 그냥 아예 지금 테이프를 넣고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된다 이거죠? 네. 이게 된다고? 건전 자 해볼게요. 네. 오! 본인도 놀랄 책이야. 와! 가오 한번, 가오 잡고 노래 한번 불러봐.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 왜 댄스 왜? 나도 하라는 거야? 나만 민망하게 불러.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킬 남자를 몰라? 마이마이가 지금 기기보다는 음질이 좋진 않잖아요. 근데 테이프 감기는 소리나 노이즈에서 느껴지는 음악이 주는 감동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마이마이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많은 선배님들이 작은 카세트를 통해서 음악의 꿈을 키웠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마이마이 테이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제 목소리를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테이프를
경훈이 형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 내가 경훈이 형 노래를 불러서. 경훈이 형 좀만 기다려. 내가 빨리 잘 녹음해서 선물해줄 테니까. Let's go.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떠나선 안 돼. 서둘러 져버리지 마. 경훈이 형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 테이프를 경훈이 형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씨, 가오가 이런 걸 더 준비했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테이프로도 녹음이 되나 이게? 아니 근데 이거 들으려면은 어떻게 들어야 돼? 저번에 그 마이마이 가져가셨잖아요. 뭐 전화해야 되나 이거? 아, 씨, 또 전화해야 돼. 아. 약간 이런 톤이나 레트로한 느낌이 되게 일부러 만드는 추세잖아요. 그런 느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첫 번째 선물.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실 때 쓰셨던 거를 물려받아서 사용을 했었어요. 보통 음악 감상을 하려면 집안에 있는 전축이나 오디오 시스템 등의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길거리에서 휴대용 기기로 음악을 감상한다는 거는 되게 낯선 시절이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라는 매체를 통해서 처음 이제 뮤지션이 되는 그런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이제 뮤지션이 되었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기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계는 지금까지 많이 계속 바뀌어 왔지만 그래도 음악이 주는 감동은 여전한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